자, 36번 보겠습니다. 자, 36번 위에 쓰고 빈칸 문법. 자, 보시면요. 자, why does garbage exist? 왜 쓰레기는 존재할까? 자, in the human system. 인간 체계에는. 하지만, 자, not more broadly in nature. 자연에서는 왜 더 널리 쓰레기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 말이죠. 그쵸? 자연에 쓰레기가 없잖아. 왜 그럴까? 자연은 아름다운 harmony of systems, 체계들의 조화죠. 그 다음에 where by가 뭐야? where by 하면은 요거는 관계부사 where랑 똑같아. 그래서 요 이하가 선행사 뭐니? 선행사가 harmony죠? 이렇게 꾸며주는데 이거는 where랑 다른 게 그럼으로써 집어넣어. 그럼으로써 뭐뭐 하는. 요 뜻이 있어. 자, 그럼으로써 모든 시스템의 아웃풋, 뭐니, 아웃풋. 산출물이, 자, is a useful input for other systems. 다른 체계에 대한 유용한 input, 뭐야? 투입물이 되는 아름다운 시스템들의 조화입니다. 돼요? 그 다음 봐봐. 자, an acorn, 도토리구요. 자, that falls from a tree. 나무에서 떨어지는 도토리는, 자, 여기서부터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앞문장이 주제문이다. 표시하시고. 자, 주제문의 핵심에는 빈칸 채우기. 어디가 핵심일까? 여기다. 자, useful input for other systems. 다른 체계에 대한 유용한 투입물. 빈칸 채우기. 자, 여기다 봐봐. 나무에서 떨어지는 도토리는, 자, important input for a squirrel. 다람쥐에게 중요한 투입물이래. That is it. 그것을 먹는. 자, that은 관계 대명사인데 선행사가 뭐죠? squirrel. 다람쥐 단수죠. 그래서 it에 s가 붙었죠. 자, the byproduct of that delicious meal. 그 맛있는 식사. 뭐죠? 도토리지. 도토리의 byproduct가 뭐야? 부산물. 알아둬야 돼, 부산물. 자, 도토리의 부산물. 즉, 다람쥐의 푹, 뭐니, 푹, 똥이야, 똥. 배설물. 다람쥐의 배설물은 중요한 투입물이 된대. 뭐에게? 자, for the microbes that consume it. 그것을 consume이 뭐야? 섭취하다, 소비하다. 여기선 섭취죠. 그것을 섭취하는 미생물에게 중요한 투입물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야? 미생물이 똥을 먹는다 그 말이죠. 얘들아, 여기는 선행사가 microbes, 복수니까 consume의 s가 없죠. 자, the output of the microbes, 그 미생물의 산출물, 즉 rich humus, 풍부한 humus 밑에 있니? 부역토와 토양은 in turn, 뭐야? in turn 이어서, 그쵸? 이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둬. the very 바로 그 자, 이어서 바로 그 material, 물질이 되죠. 그 다음 from 동그라미 치고 자, 요 from이 오냐 안 오냐 모를 수 있는데 어떻게 풀까? 첫 번째 해석으로 풀 수 있고
두 번째 뒷문장 구조로 볼 수 있죠. 자, 일단 해석해 볼게. 선행사 위치에 집어넣어. 자, material 위치에 속 집어넣어. 그러면 봐봐. 그 물질로부터 새로운 오크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되지? 로부터 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from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조로 풀면 알지?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뒤에 어떤 문장? 관계 두 사람 똑같기 때문에 완전 불완전? 완전. 그치? 근데 전치사 빼고 그냥 which는 뒤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 이거로 풀 수 있죠? 자, 뒤에 보시면 New Oak 추리까지가 주어고요. 그 다음 grow가 동사인데 자동사니 타동사니 잘하다. 자동사.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지? 그래서 전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일본식으로 번역하면 새로운 오크나무가 자랄지도 모르는 바로 그 물질이 됩니다. 심지어 the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죠. 자, that the squirrel breathe out 다람쥐가 내쉬는 이산화탄소는 까지가 주어져. 자, what the tree may breathe in 그 나무가 들이마실지도 모르는 what 것입니다. 자, what은 뭐뭐 하는 것? 관계대명사. 지겹다 지겨워. 접속사 대시랑 비교하는 것. 뒤에 불완전하면 마시고 완전하면 대신데 왜 불완전이야? 그쵸? 인의 목적어 없죠? 자, 요까지가 예시다. 얘들아, 내용 중요하지 않지만 내용 다시 한번 복기해 보자.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까먹었다. 무슨 나무냐? 무슨 나무는 없구나. 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져. 그럼 도토리를 누가 먹어? 다람쥐. 그리고 다람쥐가 뭘 싸? 똥을 싸. 그럼 그 똥을 누가 먹어? 미생물. 그 다음에 미생물이 뭐를 배출해? 부역토를 배출하죠. 그럼 그 부역토를 또 누가 먹어? 오크나무가 먹죠. 그쵸? 그거까지. 자, 여기까지가 예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주제의 반복이야. 그래서 이 질문은 양괄식이야. 자, 이 사이클은 fundamental reason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유 뒤에 y가 오면 뭐야? 관계 부사. 그래서 이렇게 꾸며줘. 그쵸? 생명체가 has thrived. thrive가 뭐야? 번영, 번성하다죠. 그쵸? 자, 생명체가 번성해 왔던 우리 행성 지구에서 자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자 밑줄 for 시간 자 for 시간은 무슨 시제와 쓰인다? 보통 현재 완료와 쓰이죠. 그래서 문법 has thrived 밑줄 다시요. 이 사이클은 생명체가 수백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 번성해 왔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케이? 그것은 오로보로스와 같습니다. 오로보로스가 뭐냐? 자, 부연 설명이야. The ancient symbol, 고대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depicting 이하가 현재 분사로 symbol 꾸며주고요. 자, depict가 뭐지? 묘사하다, 그리다. 뱀이나 용을 묘사하는 고대 상징이야. 그 다음 eating 이하가 또 뱀이나 용을 꾸며줘. 현재 분사. 조심해. 둘 다 ing야. 그거 자신의 꼬리를 먹는 뱀이나 용을 묘사하는 고대 상징인 오로보로스와 같습니다. 오케이? 즉, in a way, 어떤 면에서 여기 잘 봐.
자연은 정말로 constant cycle of consuming itself. 자기 자신을 먹는 계속되는 순환입니다. 얘들아, 요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이랑 아까 주제문 비교해봐. 주제문. 두 번째 문장. 어때? 똑같지? 똑같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주제문의 반복으로 보시고요. 양과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어디야? 얘들아, 주제문의 핵심어 봐봐. 주제문의 핵심어가 뭐였죠? Useful input for other systems. 요거랑 비슷한 말. 이거죠? Constant cycle of consuming itself. 여기도 빈칸 채울게요. 지금 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질문은 빈칸 두 개. 다시 한번 본다. 빈칸 두 개. 왜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문법. 근데 잠깐만, 이거 원래 문제가 뭐였지? 순서였나? 혹시 원래 순서였지? 순서 안 나오네. 이 원문제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자. 자, 37번이야. 또 써? 어휘 빈칸. 자, 그냥 미리 표시하자.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핵심 찾는다. 자, 들어간다. 당신의 자 personality 뭐야? 성향, 성격과 자 sense of responsibility 뭐죠? 책임감, affect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 니네 잘 아는 not only but also죠. 밑줄. 자, A봐. 자, y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관계, 당신의 직업, 당신의 hobbies, 취미들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뭐에? 당신의 learning abilities, 학습 능력과 스타일에도 영향을 끼친대. 핵심이 여기야. 여기야. 당신의 성향과 책임감. 빈칸 채우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상술, 근거인데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나온다. 자, 첫 번째 종류의 인간부터 나온다. 몇몇 사람들은 매우, 자, 이 단어, self-driven, 뭘까? 자신에 의해서 이끌려져. 자기 주도적인, 알아서 공부하는. 자, 요게 바로 세부적 핵심어죠. 그래서 이것도 빈칸 채우기. 세부적 핵심어야. 요게 첫 번째 종류의 인간이야. 자, 그들은 이거 알지? Be likely to. 왜? 뭐뭐 하기 쉽단데 중요한 거. To는 부정사 to니 전치사 to니. 부정사. 그래서 뒤에는 원형이야. ing 안 돼. 자, 그들은 더욱 되기 쉽대. Lifelong learners. 평생 학습자가. 평생 공부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자, tend to도 be likely to랑 똑같죠? 여기서 to도 부정사 to, 동사 원형이다. 자, 많은 사람들은 independent learners.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기 쉽죠. 무슨 말이야? 스스로 알아서 공부한다. 그리고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structured classes. structured, 그죠? 구조화된 수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with instructors to guide them. 그들을 안내해주는 선생들을 가진 구조화된 수업. 뭐니? 바로 학원이죠? 학원이야. 학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알아서 공부하니까, 지 스스로. 그쵸? 자, 요까지가 첫 번째 종류의 인간이야. 자,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인간이 나온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할 때, 아더랑 또 뭐가 있었죠? 어나더가 있었는데 차이가 뭐라고? 아더는 뒤에 복수, 어나더는 뒤에 단수. 이거 복수니까 아더야. 자, 다른 사람들은 peer oriented. 뭐야? 또래 oriented. 지향적이냐. 또래 지향적입니다. 친구 좋아해. 오케이? 그리고 종종, 자, follow the lead of another. 다른 사람들의 지도를 따라가죠. 자, in unfamiliar situations.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여기도 있죠. another. 여기서는 또 다른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인데 이거는 요거랑 비교하는 문제. the other. 이것도 다른 사람이다. 차이가 뭐가? 어디 붙으면 특정이야 마련이야? 마련이죠? 마련한 다른 사람이고 더가 붙으면 특정이야 마련이야? 특정이지. 특정한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용상 막연이야 특정이야? 봐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의 지도를 따라가. 여기서 다른 사람은 특정인이 아니죠. 그냥 막연이죠. 그래서 another. 그들은 더욱 benefit, 이익을 얻기 쉽습니다. 자, from the assistance, 도움에서. 자, formal teaching environment. 공식적인 가르치는 환경. 이것도 아까 나온 학원이죠, 학원. 자, 학원의 assistance, 도움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쉽죠. 그쵸? 학원 다녀야 돼, 얘네들은. 그들은 덜, less야, 덜 pursue learning, 학습을 추구하기 쉽죠. Throughout life, 평생 동안. 자, without direct access, 직접적인 access가 뭐니? 접근이죠? 직접적인 접근이 없으면. 자, 뭐에 대한 접근이야? 자, formal learning scenarios, 공식적인 학습 계획들. 이것도 학원이야. 학원이나, 자, the influence of a friend or spouse. 친구나 스파우스가 뭐야? 배우자의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없으면 평생 동안 학습을 추구하기 쉽지 않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학교나, 학원이나 친구가 도와줘야 공부한다, 그 말이죠. 그쵸? 거기에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어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지? 밑줄 6개 쳐 있고 잘못 쓰인 어휘 찾기. 근데 이 어휘 문제 답은 항상 밑줄 어휘에 뭐야? 반대말이지. 그래서 항상 밑줄은 어디에 쳐 있다? 반대 개념이 확실한 어휘에 쳐 있어, 항상. 알겠어? 자, 이런 단어를 쌤이 찾아왔다. 밑줄 쳐봐. 자, 파란색으로 표시했다. 얘들아, self driven은 빈칸도 가능하고 어휘도 가능하다. 거기 밑줄 치고요. 주도적인.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항상 반대말로 바꿔. 이거의 반대말이 뭘까? 의존적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dependent로 바꾸고. 요거 맞냐 틀리냐 나올 수 있죠. 이해돼? 그 다음에 뭐 여기 lifelong 뭔 뜻이었어? 평생 가는. 이거를 뭐 일시적인 뭐 temporary로 바꾸고 뭐 맞냐 틀리냐. 그 다음 요것도 반대 개념이 확실하죠? independent 독립적인. 인 빼고 맞냐 틀리냐. 자, 요것도 반대 개념 있죠?
structured 뭐야? 구조가 된 학원이다. 그 다음에 요거 자 unfamiliar unfamiliar 뭔 뜻이야? 익숙하지 않은 언 빼고 맞냐 틀리냐 그쵸? 여기도 benefit 뭐야? 이익을 얻다 또 여기도 less likely less less를 뭐로 고치고 맞냐 틀리냐 아? 그런 식으로 여기도 마지막 direct 직접적인 간접적인 뭐니 앞에 in 붙여 indirect 하고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알겠어? 자 그래서 밑줄 쳐진 어휘를 잘 보시고요 아 근데 야 니네 저번에 시험 봤니? 아 니네 통과했지? 아 통과했지 시험 밀린 거 없지? 뭐 조교수님 안 와가지고 조교수님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야지 자 자 마지막 38번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별표 빈칸 문법 쓰고 빈칸 별표 자 들어간다 자 조지 오웰은 썼습니다 자 to see What is in front of your nose? 당신의 코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필요로 한다. 왜 S가 있니? 여기까지가 주어죠? 자, 주어가 부정사면 단수. 주어가 부정사면 단수 S야. 자, constant struggle. 계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어? 다시 당신 코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계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라고 썼습니다 핵심 어디야? 아 이게 있나? 여기가 주제문인데 여기가 핵심이죠 당신 코앞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계속되는 노력 이 둘 중에 뭐가 더 핵심일까? 당연히 요거 계속 이게 작년에 대원이고 나왔어 요거 빈칸 지우 나오고 또 안 나오나 계속되는 노력 자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by opportunities 기회들에 의해서 하지만 종종 우리는 심지어 그 기회들을 보지 못하죠 코앞에 있는 것을 자 여기서부터는 근거로 실험 이야기가 나온다 자 근거다 교수 리처드 와이즈먼은 햇대 드라마틱 극적이고 극단적인 테스트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그는 요청했습니다 한 집단의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에게 할 거 요청해 그래서 ask는 목적격 보호로 무관한 할 거 투죠? 알지? 자, to count the number of times 번의수가 뭐야? 번의수 횟수죠 횟수인데 여기 더 밑줄 요거 더 대신에 어쓰면 절대 안 되지 왜요? 어넘버러브는 뭐야? 어넘버러브는 많은이죠 그쵸 그 다음 명주동 그래서 요렇게 보여주네요 자 농구팀이 공을 패스한 횟수 늘 세라고 한 집단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요청했어 그들이
공을 패스하면서 자, a man in a gorilla suit 고릴라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자, walked into the middle of the group 그 집단의 가운데로 걸어들어와 그리고 thumped his chest a bit 자신의 가슴을 약간 thumped가 뭐야? 쿵쿵 치다야 고릴라 형이 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walked off 걸어나가죠 자, quite a few volunteers quite a few가 뭐니? 아주 적은 소수의 자, quite a few 아주 적은 자원봉사자들만 정확히 셀 때 하지만 자, only 5 out of over 20 volunteers 2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딱 5명만 그 고릴라를 noticed 알아챘죠 왜 그런 거야? 패스 횟수 세느라고 고릴라가 왔다 간지도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가 실험이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다 주제 똑같은 것이 apply to가 뭐니? apply to 뭐뭐에 적용되다죠? 우리의 professional 직업적인 삶에도 적용이 돼요 자 마지막 문장 중요하다 우리는 so 동그라미 that 동그라미 so 대부분 자 우리는 너무 focused 집중해서 뭐에 자 on keeping score 점수를 관리하고 자 managing day to day 매일매일 매니지가 뭐야? 그냥 살아가다 해.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에 so 너무 집중해서 언에 걸리는 게 두 개 keeping manage 가운데 end 있어 ing? ing 평행구조 평행구조는 앞에 게 중요해? 뒤에 게 중요해? 뒤에 거 그래서 걔 뒤에 봐 우리는 알아채지 못한데 the endless opportunities 끝없는 기회들을 자, that are in front of our noses 우리 코 앞에 있는 끝없는 기회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잠깐만 문법 대시 관계된 명사 선행사가 opportunities 복수니까 알죠 얘들아 마지막 문장에서 주제문의 핵심이랑 똑같은 표현이 있죠? 주제문 다시 볼래? 주제문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핵심이 어디였어? Constant struggle 이거였죠? 아니면 눈앞, 아, 코앞에 있는 거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 마지막에서 이거죠? Endlessly가 파란색 기초 친 거야 이것도 빈칸 가능하다 그래서 빈칸 문법이고 빨리 끝났네 얘들아 해석 숙제는 바로바로 해와야 돼 시험만 하나만 보잖아 나머지 거 해석해와야 돼 오늘은 몇 번 잠깐 오늘 몇 번 할까? 누가 하자? 30초